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넓어졌네. 여기가 아니지. 화장실인 것 같은지. 아, 여기 차가 있네. 들어가볼까? 여기 들어가 보자. 아,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야 안 되겠어? 보고. 어, 맞네. 여기 맞는 것 같았다, 그치? 오케이. 누구나 라면 끓인다. 아니, 요쪽에, 요쪽에 타면 되지 않을까? 안으로. 그거는 똥집 되겠습니다. 이걸 양쪽으로 할까?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알아서 알아서 다 올려도 돼. 예, 다 올리겠습니다. 네, 다 올리겠습니다. 이따가 이 소세지하고 떡을 이따 구워 먹고. 네. 이거 노랑노랑 익었어. 노랑노랑 익어요. 야도 오, 잘 되고 있어. 오늘 한 것 같았어. 맛있지 않아? 아주 신랑이 정성을 다했어. 정성을 다했어. 나 꼬치구이 먹고 싶었다고. 정성, 어쨌든 신랑이 정성을 다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이것도 먹어봐. 어제 저거 어때요? 정성을 다했어. 맛있겠다. 딱 그 맛있게 구워졌어. 오케이. 하나 나고자. 좋아, 좋아. 이거 얼굴 더 맛있어. 어? 내가 더 맛있어. 그럼, 그게 더 맛있지. 한입 구워봐까, 이건 자. 요걸 구워야 되겠지. 소세지 올라갑니다. 야, 야, 여보, 이거 탈락. 이거 막아야 되겠다. 됐다. 한쪽부터 구워야 되겠다, 얘는. 굿모닝입니다. 밤에 비가 좀 내렸어요. 내리다가 아침에 되니까 비가 좀 그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바퀴 돌라보러 나왔는데요. 수도도 있어요. 물이 잘 나와요. 그리고 앞에 원두막 같은 이런 정자, 요게 요 안에 몇 개 있고요. 저 앞에 수영장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. 여기 한번 볼게요. 여름에는 여기 물을 받아가지고, 그지?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. 다리를 건너가 볼게요. 여기는 아마도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여기 이렇게 지금 풀을 다 깎아놨어요. 깎아놓고 나무들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밤에 아주 조용했어요. 아침에 새가 많이 울고 빗소리에 깼거든요. 근데 아주 조용하고 좋네요. 여기 오실 때는 운죽기 9-88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지금 화장실 건물이거든요. 근데 여기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같이 있어요. 왜냐하면 아마 저기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샤워장이 지금 문이 열려 있는지는 볼게요. 열렸어. 여보, 샤워장이 열렸어. 어머, 불도 들어와. 어떻게? 아, 진짜? 어머, 물도 나와. 대박이다. 여보, 샤워실에 물이 나와. 지금 샤워실에 물 나오고 불도 들어오고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.
여기 한 팀이 같이 오신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있고 우리 자리는 지금 저쪽 뒤에 있는데 저쪽은 나도 이쪽으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. 어떻게 생겼던가. 지금 풀 이거 깎는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여기 아마 텐트 치고 이렇게들 치는 것 같아요. 저기 지금 사이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. 자, 여기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저 앞에 자리는 사이트가 넓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. 몇 미터나 되려나? 한 3미터, 5미터? 5미터는 넘는 것 같고 한 7미터? 몰라. 아무튼 간에 사이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. 화장실, 샤워실 지나서 들어오시면은 좌측에, 우측에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. 저기도 물 있다. 저기도 물 있어. 그치? 바로 들어오는 저것들 다 생각할 거야. 우리는 이쪽에 자리했어요. 이렇게 뒤에가 저수지인데 저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. 아, 아침 좋다. 새소리 봐봐. 많이 있다. 여름에 온 물축제 하잖아, 그치? 7월 말부터 하네. 물축제. 7월 말, 8월 초. 와, 이 나무 밑에 대박이야. 밥이 매도야? 자, 토요시장 보자. 민속광장, 공연장, 만남의 광장. 자, 요리 들어갑시다. 장흥이 한우가 유명한갑다, 그치? 여보, 버섯 맞지? 얼마요? 만 원이. 이게 하나에 만 원? 네. 좋아. 여기가 표고 농사를 많이 지어요? 맞아. 이 집에서 밥 먹었다, 그때. 이 집에서 먹었다. 아, 오늘은 확실히 토요일이라서 가게 문을 많이 열었다, 여보. 와. 와, 농사 지은 거 갖고 나오셨구나. 마늘. 저 콩이 얼마씩일까? 어머니 콩 얼마씩 해? 2만원? 2만원? 오늘 뭐 하고 저거 곱창김 주나 본데? 저 곱창김 준다고 좀 갖다 놓은 거잖아, 뭐 상품으로. 노래 부르고 해야지. 노래 부르고 곱창김 타 갈까? 와서 표고버섯도 사고, 장흥이 한우만 유명한 게 아니라 표고버섯도 유명해. 그래서 표고버섯도 사고, 곱창김? 곱창김도 사고, 옥수수 샀어요. 네, 조금 먹으면서 이동하겠습니다. 장이라서 잘 놀다 갑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여보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